그놈이 죽은 건 너 때문이잖니. 수재 네가 열심히 설거지한 결과겠지. 그놈 너 때문에 죽었잖니. 수재야, 넌 네가 널 얼마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? 홍석팔이란 미끼를 던져서 널 지켜준 건 나다. 널 살린 건 나야. 나를 해치고 싶은 사람. 홍석팔 너 때문에 죽었잖니. 박소영은 네가 홍석팔을 시켜서 죽인 거고. 강 사장이 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던데. 내일 미래로 포럼 창립 기념행사가 있다. 자리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 참석해. 이 의원을 대통령 만들고자 만든 모임이지만 내가 만든 모임이나 마찬가지야. 2년 전 만든 모임에 갑자기 자리를 만들어주시겠다니. 700억을 달라 했더니 이렇게 받아치시는군요. 미래로 포럼 참석자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니 내 울타리 안에서 가장 힘센 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야. 거기만 들어오면 강 사장 아니라 누구라도 널 건들지 못해.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. 바다 낚시 중 최고의 손맛이 뭔지 아세요? 어릴 때 아빠 따라 낚시를 좀 다녔는데 제 경험 중에 최고는 감성돔이었어요. 입질이 온다 싶은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이 대단하거든요.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낚싯대까지 끌고 가요. 순식간에 낚싯대를 뺏기고 억울해하는데 선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미끼는 던지는 놈만 던지는 게 아니다. 낚싯대까지 끌고 가버렸으니 저놈이 너보다 한수 위다. 미끼 물고 낚싯대까지 끌고 갔으니까 한수 위다. 아니지 수재야, 그놈이 얼마나 버텼을 것 같니? 하루는 버텼을까? 이 미끼에 낚였다 싶을 때는 순순히 끌려가는 게 늘 다치는 법이야. 괜히 몸부림치고 용수다가 주둥이 찢어지고 몸뚱아리로 상할 수 있거든. 행사 참석해라. 너한테 좋은 길이 열릴 거다. 사양하겠습니다. 전 그 미끼 물지 않아요, 회장님.